그리고
단역, 소반, 기타, 여배가 있으니까 심사를 해주시고요. 2조는
임병현, 예. 그 다음에 강종원, 최기형, 진영자 네 분 이름을 주세요. 예, 저희 대자역 멤버시고요. 인사하십시오. 예. 그리고 진흥수, 박현기, 예. 정윤권, 손만희, 신동희, 한진성, 황미경. 예, 일어서 주시죠. 예. 저희 대자역 멤버들이십니다. 3조입니다. 그 다음에 소만철, 김창수, 변금송, 서순남. 요분들이 예, 전부 3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조는 허중토하고 호피인데, 허중토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재영, 김현호, 김석환, 김만수. 일어나 주시죠. 저희 대자역 멤버들이십니다. 그리고, 양미순, 김성민, 이만덕, 윤성수. 요분들이, 4조입니다. 소중도가 여기 앞에 있고요. 3조는 저쪽으로 돌아 쭉,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명패가 붙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시고, 심사는 입상 후보작을 제일 처음에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입상 후보작을 뽑아주시는데, 여기는 별도의 서류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대수 대수 받으셨습니까? 대수가 2대수인 경우에는 8개 작품을 뽑아주십니다. 그래서 뽑아서 한 군데 쭉 나열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4대수인 경우에는 16개 작품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뽑힌 것들이 보다 입상작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1조인 경우에는 단연이 2배수니까 8개 작품, 소반이 2배수니까 8개 작품, 그 다음 기타 예배가 2배수니까 8개 작품, 그 다음에 3배수인 2조의 3배수인 경우에는 12개 작품, 그 다음에 3조의 허중토인 경우에는 4배수니까 16개 작품, 그 다음에 1배수인 경우에는 4개 작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가 1차 저희들이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뽑아놓으신 것을 혹시 빠진 것이,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다 하는 것은 한두 개 정도를 우리 고문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김혜진 명예이사장님, 박문 고문님, 유일영 고문님, 그리고 세 분하고, 그 다음에 한만총의 명예공무원이신 강병훈 의원님, 그 다음에 위원장인 김진공 위원장님, 그 다섯 분이 쭉 돌면서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는 뽑아가지고 더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덟 분을 뽑았는데 두 분을 더 추가하면 열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 분 중에서 보다 심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1차 입상 후보자 선정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조마다 보조해 주신 분들이 한 분씩 계십니다. 그분들이 다음번에 뽑아놓은 작품들에다가 전부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정이 된 것은 변동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십니까? 네. 네. 네.
따로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았었는데, 저희 대자역에 1조는 김경표, 2조는 김경현, 3번은 손만희, 4번은 고재영 위원님들이 조작이 되셔서 혹시 문제가 있었다고 할 경우에는 저한테 오셔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심사를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그 다음에 조장님을 비롯해서 충분히 토의를 거쳐서 애들 빼고 또 넘어가서 개수만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잠시 우리 심사 보조원 네 분이 각 주에 한 분씩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선 심사원은 심사 보조원 네 분 한 분씩 잠깐 나오세요.
주장. 이따. 그러면 종이는 그 앞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신 만큼만 가져가세요. 네, 도착해. 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미리 공지해드렸지만 현재 이 대회장 상이 국무총리 상이세요. 그래서 여기 32분의 심사위원분들의 하나하나의 점수표가 기재돼서 그게 지금 행안부 쪽으로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장님들은 내 조의 8분이 심사위원분들이 다 체크를 하셨는지 그게 꼭 필요하고요. 동민들도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집계를 하는데 31분만 만약에 제출하시면 안 돼. 그러시니까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장수 파일 드린 것 중에 뒤에서 세 번째 장을 보시면 준준결승 심사표가 있을 겁니다. 준준결승 심사표는 번호표가 1번부터 22번까지 있고요. 저 앞에 각 11개 부분에서 배수별로 해서 최종으로 입선한 배수 수량만큼 22개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우수상, 쉽게 얘기하면 으뜸상이라는 대자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은 10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으뜸상 10개를 선정하는 게 준준결승입니다. 그래서 10개를 선정하는 심사를 지금 할 건데요. 그러면 1주부터 해주셔야 될 거는 뭐냐면 22개 중에 내가 이게 10개를 뽑는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상 후보작으로 10개를 뽑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22개 번호표 중에 내가 대상의 후보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맞다, 그 정도 작품이 좋다라고 하는 거를 10개를 선정하셔서 동그라미로 10개를 체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니다. 아셨죠?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네. 본인이 어떻게 10개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상태는 10개를 안 할 수가 없죠. 나 해야죠. 네,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10개가 작품 수가 안 되겠다 싶으면 9개를 하셔도 돼요. 하지만 11개를 체크하시는 거는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다 이해하신 걸로 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조 1조 조장님께서 도움이 붙어주시고요. 1조부터 시간 있으시니까 천천히 돌아보셔서 10개의 그러니까 대상 후보작이 될 10개 작품에 체크를 해주세요.
구분별. 그 구분별로 1번에 헷갈리지 않게 거기다 배치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부르는 거는 본대 위에다 올려놓으시고요.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부분을 빼주시면 돼요. 네, 가져갈 거를 불러드릴게요, 그러면. 2번 빼주시고요. 2번 빼주세요. 4번이요. 4번. 5번. 6번. 예. 2번, 4번, 5번, 6번. 그 다음에, 9번이요. 10번. 11번. 12번. 13번. 16번. 대상 후보자는 5점이 그래서 맨 뒤에서 두 번째 준결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부터 심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저기 죄송하지만 본대 심사위원 빼고요. 나머지 일반 회원분들이나 관람객께서는 좀 빨리 좀 찍으세요. 진짜 아니시죠? 본대에 계신다. 심사위원이 아니신 분들은 빠져주세요. 자 죄송하고 저기 뭐야 저음이 별로 안 주시는 분들은 좀 힘들어. 죄송합니다. 자, Thank you.
한만국이라는 습관이 있어서 생각합니다. 전부 다 의원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녔습니다. 우수산 한만국이라는 습관이 있어서 생각합니다. 다음은 특별상의 두 분이 있는데요. 특별상 6번 아가씨, 그 다음에 7번 금정 허비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위가 명품상인데요. 3번 백록, 그 다음에 4위가 천사상인데요. 1번 안상관, 4위가 최우수상인데 2번 영광, 그 다음에 특별대상이 5번 상입니다. 그리고 예상은 4번 태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여기 계세요? 네, 여기서 이제 순서로 가겠습니다. 이거 또 중간으로 좀 세팅 좀 다시 해주세요. 어차피 사진 촬영하고 최우수상이죠. 잠깐만 사진 좀 길어. 1번 공무님들 여기 공무님 부분 대상자 이제 발표돼. 태왕 진영장 우수상 받았고 들어가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잠시만요. 준비 빠져주십시오. 제 신랑분도 오세요. 고재영 씨? 응? 네? 성심환 씨. 아. 대전지의 네, 사무총장. 아. 우리 대전지의 강주. 대전지의 사무총장. 요거는. 요거는. 아. 참. 부모님이 그렇게 쳐서. 네. 우리 싸우고 그러지 말아요. 이걸 이
좀 와야지. 아니 너무 일등 시키려고 그랬지. 아니 이거 손 잡을 데가 없어 지금. 이건 누구 거지? 아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유 회장님가요? 나 영광 있는데 내가 띄워줄게. 여기 여기 이거예요. 이쪽. 이제 옮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패. 그를 옮기고. 아니 아니 여기 이거 좀 빨리 해야 돼. 아니 아니 치우지 마요 여기. 뽑아야 돼. 없는데? 그러니까 잘 지냈어요? 네. 다리 아프시다며요. 쉬셔요, 쉬셔요. 네?